대구 중구 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이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다며 SNS로 인증을 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구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지난달에 이어서 2차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연장 근무, 휴일 근무가 많지만 수당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에 이어서 동구와 달서구에서도 오늘부터 75살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날씨는 맑고 따뜻한 가운데 대기 상태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맑고 따뜻한 하늘에 공기도 깨끗합니다. 참 기분 좋은 봄 날씨인데요. 단 햇볕이 쏟아지다 보니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대구와 경북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은 연일 청정하겠습니다. 따뜻함 또한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10도, 안동 5도, 성주는 7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8도, 성주도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은 소폭 낮지만 계속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일교차 큰 환절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국회의원이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다며 SNS를 통해 인증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곽 의원은 자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기 당 후보에게 한 표를 주려고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는데 좀 더 취재를 하니 재건축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투표 인증을 했습니다. 곽 의원은 송파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투표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구에 주소지를 뒀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서울로 주소를 좀 옮겼었습니다. 네. 투표하려고. 투표하시려고요? 예. 곽 의원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주소를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소를 최근에 옮기신 건가요, 그러면?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뭐 임박해서 옮기면 오해받을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비선거권에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한 사실을 대놓고 인증한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분을 지역의 대표로 뽑았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씁쓸하고 좀 허탈하고 좀 그런. 자기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곽상도 의원은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구 시민들한테는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서 투표하라고 안 그러던가요? 그렇습니까? 한번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곽상도 의원은 취재기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자신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지난달에 이어서 2차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연장 근무, 휴일 근무가 많지만 수당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시가스 검침원인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직원 240명이 지난 1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잇단 부당노동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안에 목표 업무량인 점검률 92%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한 실정이라 근로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지만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인 세대가 많으시고 다들 직장 일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 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 시간, 아침 새벽 시간
아니면 주말, 공휴일 업무를 안 하고는 그 92%를 맞출 수가 없는 양이거든요. 적정 인력 확보, 고정 연장 근로수당 지급, 검침량 축소를 요구하며 임금 단체 교섭을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간주근로 시간제가 명시돼 있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수용할 수 없고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보다 120원이 더 많은 거거든요. 회사 측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보다 120원을 더 주면서 무한정 연장근로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대 병원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의 세 차례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다른 병원의 비정규직 경력은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또 정규직에 되기 위한 노력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병원의 비정규직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병원의 한 방사선사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병원 측이 다른 상급종합병원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CCTV가 주민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지자체마다 CCTV를 통합관리하는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또 범인 검거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심한 시각 어느 주택가 골목길. 젊은 남성 두 명이 주차된 차량에 차례로 접근해 차문을 열어봅니다. 차량 털이범들의 범행 현장입니다. 술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이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이 남성 곁으로 불과 5분도 안 돼 경찰이 도착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처럼 범인을 잡고 시민의 생명을 구한 건 매의 눈 CCTV였습니다. 안동 시는 2015년부터 관내 3천여 대의 CCTV를 모니터하는 영상정보 통합센터를 운영해 한 해 600건가량의 범죄나 응급, 재난 상황 등을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범 검거 사례는 지금까지 70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13일에도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112 사건입니다. 네. 라이치 사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 차량 18호에... 네, 확인해드릴게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관제요원이 실시간으로 도주루를 확인한 결과 범행 30분 만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저희가 뭐 시민의 눈이 되어서 관제를 하면서 이렇게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듯한 것도 있고요. 범인들 도주로라든지 이런 걸 바로바로 확인해서 저희한테 이제 또 바로바로 알려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 추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백신 생산 기지가 된 SK바이오사이언스 주변에 CCTV 10여 대를 긴급 설치하는 한편 산불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CCTV가 날이 갈수록 치안과 재난 현장에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4월이 과학의 달인데요. 안동의 작은 시골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은 돌멩이부터 오토바이까지 무엇이든 균형을 잡아 세우는 사람을 밸런싱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물체의 균형을 잡아본 아이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남선면에 있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 전교생 44명인 이곳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지지대 하나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넘어질 듯 말 듯 흔들리던 오토바이가 거짓말처럼 세워지자 학생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에 학생까지 태웠는데 역시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똑바로 섰습니다. 오토바이에 탔던 학생은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무서웠어요.
넘어질 것 같았어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기획된 이번 공연은 무엇이든 균형을 잡아 세우는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 씨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변 씨는 아이들에게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마술이나 초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들이 지금 처음 만져보는 그 사과 균형 잡기인데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물체도 무게 중심만 잡는다면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사과 5개를 아치 모양으로 쌓아보라는 말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마침내 균형 잡기에 성공합니다. 좋아요. 해냈으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균형 잡기의 달인 변 씨에게도 수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할 때는 잘 안 떠는데 의식을 하면 많이 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과를 만든다. 균형 잡기가 실패에 도전하는 작업이라 소개하는 변 씨. 그의 부단한 도전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평소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 직원과 자주 시비가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관리사무소 직원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B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는 품귀 현상에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래픽 카드를 노린 절도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달 19일 이 모텔의 한 객실에서 황당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성능 PC가 설치된 객실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던 20대 숙박객 A씨가 컴퓨터 안에 있던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도난 사실을 모르고 컴퓨터가 이상하다고만 느꼈던 모텔 사장은 손님의 신고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손님이 들어가서 이제 그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껍데기는 모르잖아요. 안에서 빼갔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PC방에서 자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광주 북구 일대의 모텔에서 4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어치의 그래픽카드를 훔쳤습니다. 중고시장에서 그래픽카드가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안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픽카드가 절도 대상이 된 배경에는 암호화폐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보니 국내 채굴장에서 웃돈을 줘가며 쓸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 공급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성능이 좋아진 만큼 채굴도 잘 되고 게임도 잘 되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 너도 나도 이제 그래픽카드를 사가지고 채굴을 하면 돈이 되겠다 하니까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으로 인해 컴퓨터 부품이나 조립 PC를 파는 소매상들은 울상입니다. 물건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컴퓨터 가격도 덩달아 높아져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가 60만 원 좀 이렇게 아니 막 얼마 되니까 한 세트 컴퓨터를 사려면 얼마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문제죠. 암호화폐 광풍이 새로운 범죄를 양산함과 동시에 PC 생태계마저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관선에서 민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강원도 체육회가 재정 확보 등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MBC 강화길 기자 보도입니다. 지난해 첫 민선 시대를 맞은 강원도 체육회. 체육이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을 지난해 1월 민간 회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체육회 법인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인이 되면서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고
공공목적의 수익사업 진출과 공모사업 참여의 제도적 기반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도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관련법에 따른 법인 설립 완료 시점은 6월 8일. 앞으로 지자체의 법인 인가와 법원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법인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여 개의 비인기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아예 지금 대회도 한번 못 열어보는 그 숨어있는 어려운 이런 단체서부터 저는 좀 발굴을 해서 많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화됐다고 체육회의 꽃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체육회의 재정 자립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를 시도체육회 정률 배분하는 법률 개정, 기업체 후원 활성화법, 비인기 종목 육성 기업체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주장도 나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에 체육회 의무위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체육회 역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생활체육회와 합쳐졌지만 엘리트 체육에 여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만 19세 이상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지표를 조사한 결과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98.6%로 1년 전보다 1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도 6.1%가 오른 66%로 나타났고 혈압수치 인지율도 61.1%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흡연율은 19.4%로 0.4%포인트 줄었고 월간 음주율은 51.1%로 1년 전보다 7.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8.8%로 5.8%포인트 줄었고 비만율은 28.2%에서 29.6%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인구가 줄면서도 고령화는 빠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대구의 인구는 240만 8,800여 명으로 지난해 12월만 241만 8천여 명에 비해서 9,4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인구도 263만 5,500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 12월 말보다 3,800여 명 줄었습니다. 3월 말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40만여 명, 70세 이상은 2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각각 16.9%와 11%를 차지해서 고령사회에 포함됐습니다.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98만 1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겨서 초고령사회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조리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급식 노동자가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급식 노동자 A씨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난 2월 말에 승인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과 볶음,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중학교에서 12년 동안 조리 실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숨졌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폐암 판정을 받기 1년 전부터 급식실 주방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학교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1년간 방치했고 A씨 외에도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구토나 어지럼증으로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조리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관계 부서와 전문가로 전략팀을 만든 뒤 작업 환경 관리와 건강 관리,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등 세 개 분야에서 종합 대책을 세웁니다. 급식소한 환기 시설을 모두 조사해 작동 여부를 살피고 유해물질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기구는 교체하는 한편 조리 종사자의 건강 검진을 강화합니다.
맑고 따뜻한 하늘에 공기도 깨끗합니다. 참 기분 좋은 봄 날씨인데요. 다만 햇볕이 쏟아지다 보니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엔 건조특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와 경북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은 연일 청정하겠습니다. 따뜻함 또한 계속됩니다. 현재 대구는 10도, 안동 5도, 성주는 7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높게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8도, 성주도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은 소폭 낮지만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 위로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적별하십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청도 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청도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4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문경 18도, 김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5도, 청송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청송 모두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일교차 큰 환절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